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으로 하루에 한 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는 함께하는 1호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9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2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예,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피 그 세계 그 재고량이요 22년 만에 최저라서 커피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 사이에 뭐 그냥 가격이 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 커피가 이제 재고가 없어 가격이 오른다니 사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 커피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만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만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나는요.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인간이 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되 남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꼭 알맞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경험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1호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얍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은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그의 형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 에서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형에게 속여서 빼앗은 후에, 그쵸?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복수심에 활활 불타서 자나깨나 야곱 잡히기만 해봐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이제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 수 없고 이제 얍복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형 에서가 얍복강 건너서 자기를 죽일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물과 부인까지 또한 아이들까지 해코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서 강을 건너게 하고 예물을 1차, 2차, 3차로 그 정성껏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두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을
얍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강둑에 앉아서 깊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모든 스트레스보다 더 강하고 힘든 스트레스를 그때 받았을 겁니다. 죽음 또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짓눌러 금방이라도 몸과 마음이 흐물흐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밤 달빛 아래서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막 쿵쿵쿵쿵 뛰어보기도 하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을 누르는 천근 만근 걱정과 두려움을 한 근이라도 덜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시름에 아마 정신까지 혼미해져 있었을 것이고 그저 멀리서 들리는 야생동물 우는 소리에 그냥 자기의 한숨을 같이 쉬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강가에 그냥 머리를 쾅 땅으로 쳐박은 채 이 숨도 막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꼼짝달짝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사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달려듭니다. 야곱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지고 내동댕이 치려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깊은 씨름에 있다가 드디어 이게 올 것이 온 거 아닌가? 혹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다짜고짜 씨름을 하니까 말이죠. 혹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어떤 뭐 자객이나 병사를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죽지 않아야 되니까 같이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씨름이 아니라 싸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어쩌면 형이 보낸 그 사내에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을 것이고요. 그 사내도 야곱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그 둘의 씨름이 한 시간 되었을까 두 시간 되었을까 밤새 계속됩니다. 근데 그 사내는 자신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강하게 탁 칩니다. 그리고 거기 한 대 강하게 맞은 야곱은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픈 통증이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사내는 이제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씨름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죽이려고 하면은 또 씨름해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그냥 씨름하자마자 한 대 그냥 그 환도표를 갈겨치고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왜 나와 같이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일까? 그 씨름하면서도 계속 한 대 환도뼈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던 중에 야곱은 무엇인가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는 이 존재가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신적인 존재,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되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야곱을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맞다. 지금 내가 씨름하는 이 존재는 맞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야곱은요, 태도가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했던 그 존재가 가려고 할 때 그 존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씨름하다가 갑자기 축복하라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제서야 이 큰 그림이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고 떠나라고 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했고 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못 믿은 나머지 강가에서 온갖 죽을상을 하며 시름에 빠져 헐떡거렸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신 차려라 씨름을 하신 것이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도 자기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한 대 맞고서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물을 빠진 사람을 딱 건졌는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지금 있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막 뺨을 때립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하나님 역시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야곱을 그렇게 깨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신과 함께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복을 빌게 되었고 바로 그때가 감기였던 야곱의 눈이 떠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은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 확신이 생겼고 이제 형을 만날 때가 가까웠으나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저는 몸이지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몸이 되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다시 밤에 또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창세기를 이렇게 나누는 분들 중에서 이 야곱의 씨름처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더 생기는 걸까? 그렇게 힘든 일로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일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일어나라 나야 여호와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복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려는 야곱처럼 삶의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이제는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 능력,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또 목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